자,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 연서리님의 종목인데요. 아, 이거 오늘 좋죠? 로봇주의 흐름 오늘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다시 자, 살아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로보티즈거든요. 로보티즈 매수 가격은 24,310원이고요. 비중은 지금 10%에 담고 계십니다. 아, 오늘 로보티즈가 15%를 쏘아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게다가 잘 가는데요. 5장 오면서 한 번 더 탄력을 붙이고 있거든요. 자, 이 정도 기세면 이게 와 3만 원도 넘어가지 않을까. 매수가에서 훌쩍 위로 올라왔습니다. 중장기도 가능하다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과연 로보티즈 이대로 쭉 길게 가져가도 괜찮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로봇주 중에서 로보티즈입니다. 오늘 15% 거의 뭐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는데요. 이거 중장기 보유 어떻습니까? 네, 저는 그 내년도에 시장의 저는 주도주가 예, 저는 로봇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내년도 저는 주도주가 반도체,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하고 그 다음은 제약주 있잖아요. 제약주 제가 그 금요일날 제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예, 반도체 제가 1위부터 10위까지 가르쳐줬는데 이제는 제가 제약주 예, 전교석차 1등부터 내가 10등까지 공개해 드렸을 거예요. 그 종목하고 그 다음은 이게 나와 있는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죠. 이 로봇이나 제약은요, 고령화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사람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죠. 이 종목은 로봇 관련되어 있는 오늘 LIG 넥스원이 사실은 미국의 로봇 업체를 인수하면서 오늘 이제 바람을 일으킨 거죠. 그죠? 한번 볼까요? 이게 LIG 넥슨의 차트를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거기가 장중에 거기가 뭐 상한가 정도 들어갔었죠. 그죠? 지금이 25%. 이게 오늘 반도체, 오늘 지금 로봇의 지금 급등을 오늘 일으킨 기업이 LIG 넥슨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두산 로보티스 한번 볼까요? 두산 로보티스도 오늘 한 4.6% 정도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레인보우도 지금 주가의 흐름 한번 볼까요? 레인보우도 지금 한 4.8%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시세가 많이 나오게 되면 한번 팔고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로보티즈는 지금 16% 정도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내일까지 한번 더 기다려 봅니다. 내일까지. 내일 만약에 주가가 지금이 29,300원이니까 내일도 주가가 한 10% 정도 오르게 되면 대략 금액으로 말하면요.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앞전 고점이 33,000원입니다. 이 정도 오게 되면 잘 들으세요. 33,000원 정도 오게 되면 한번 팔아주세요. 매도 후에 다시 싸게 재매수하는 전략. 싸게 재매수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고 내일 정도 33,000원 정도 오면 전량 매도했다가 다시 싸게 잡는 전략. 한 3만원대 아래에서 저는 다시 또 얼마든지 매수가 가능해 보이니까 그렇게 하면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로봇은 2024년도에 강력한 주도주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좀 최대한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다만 단계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33,000원 정도 오면 전량 매도 후에 다시 싸게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였습니다. 오늘 LIG 넥슨이 로봇 관련해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거의 뭐 상한가 수준으로 솟구쳤는데 거기서 쏘아올린 작은 공, 아니 큰 공이죠. 로봇주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발군의 기량을 보이는 것이 바로 로보티즈죠. 점점 더 오르갈수록 강해지고 있는데 계속 이대로 뭐 무한정 올라갈 것이다 보기보다는 33,000원 정도가 되면 일단 파시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왔을 때 접근해보시면 아주 수익을 더 챙겨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연설리님의 로보티즈 살펴드렸습니다.